계속해서 연습 중인 기린 더벌 해보지 않겠나? 잡몹한테도 맞고 다니는 게 건어예요. 네, 그렇죠. 건어는 정말이 잡몹 처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고 아무튼 거지 같고 막 그랬었어. 빠. 한대 데리고 시작. 빠. 여우. 이게 아닌데. 오. 네, 이 자식. 단주열이 빡. 으. 오, 되게 위험하지 않았어 방금. 뭐가 꼬였다. 꼬였어. 냠냠이가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냠냠이랑 스티브는 지금 키링 건들지도 않고 있어. 저거니 저거래 다섯 개 고맙습니다. 너나도 고마우니까. 머리통! 뭐야 저거? 새짓만 하고 있어. 때려요! 우리 냠냠이 뭐해? 그래, 가서 취업해봐. 이거 무슨 뭔데? 머리통! 아, 체지바이루는 그야말로 체지밖에 안 합니까, 원래? 네, 체지바이루 처음으로 채용해봤는데, 이런 단점이 있었네. 빡! 빡! 머리통! 우르르샤! 어? 이건 꿈이야! 어쭈, 어쭈, 해보겠다, 이거야! 난 이미 비약이 쥐어져 있어. 요. 아프다, 아프다. 아, 공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체집만 한다고. 그럼 어그로도 자연스럽게 안 쓸리는군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줄 몰랐네. 빡! 딱! 여기는 주인님에게 맡긴다냐?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지들은 그냥 딴 데로. 체집만 한다고? 아,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으! 소름? 어우, 소름. 빡!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3차지를 계속해서 굴려야 되는데 말이죠. 3차지요, 3차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짤짤이만으로는. 에! 아차! 한계가 있어. 3차지를 어떻게 넣느냐가 관건이 되겠네. 어! 오! 아파! 오! 저거 겁나 많이 맞았는데! 네오! 완전 싫어! 으이! 에이, 그래, 저거 완전 좋아. 어, 완전 좋아. 빡! 요! 완전 제대로 때려보세요.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닌데. 어이! 따이! 아, 따이! 아! 머리통! 따이! 아, 따이! 어이! 아하하, 이게 되게. 어, 똘똘한데? 정신산만하네, 되게 움직이는 게. 빡! 요! 영웅들은 요즘 은근히 잘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습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맞아보기도 많이 맞아봤으니까. 빡! 잘했다! 그 다음에 쪼르르르 머리통! 그 다음에 바로 집어넣고 바로 때려요. 회성 없거든. 에이, 회성 없거든. 빡! 안돼! 들어와! 에이 남자! 요! 잘했다! 어이! 헉! 일캐를 키우다 보면은 못하!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오! 살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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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나 죽었어! 오! 살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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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에이... 한 대만 맞으면요 진짜 저런 콤보 당해서 죽는다? 어.
아, 칭찬하니까 죽었잖아요. 아, 자꾸 칭찬하면은 나 겁나 못해진다고. 칭찬은 술의 지름길입니다. 젠자. 잘했었는데. 아, 정말 잘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이 비약 안 먹어도 됐었는데. 아이. 칭! 사장께 3년에 붕어를 읊는다고. 오케이. 붕어를 한번 읊어볼까? 읊으면서 이 녀석을 흥얼흥얼 하면서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빡! 머리통, 요! 어, 지릿지릿, 요! 지만우! 땅! 아, 오! 어, 막기 정말 잘했어! 아! 저 게임 채팅 가능한 거야. 채팅 가능해요. 게임상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매크로로 만들어 놨던 문장으로만 이런 식으로 되지만 대기방에서는 자유롭게 채팅이 가능합니다. 단 채팅하는데 겁나 안 걸려요. 터치식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골아픕니다. 굉장히 푸른 가방님, 파이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두루루루루루루. 그거 바사를 잡을 때 체즈셋으로 입고 간 다음에 대지의 결정 얻을 만큼 얻고 그냥 삼수 타면은, 아 그렇지, 바사를 레벨을 안 올려서, 일부러 안 올려서 계속 하위에 머물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순 있는데, 아 또 그러긴 좀 싫단 말이지요. 뭐 삼수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이, 야야, 뭐해 뭐해 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캐고 있었어. 이거 바살게 아니지. 오, 현재 플레이하는 게임기 뭡니까? 이거 닌텐도 3DS입니다. 닌텐도 3DS 3다수 빠. 두 번 비할 필요가 있다더라 자식아. 이번은 우라샤. 한방 한방이 겁나 아파 보이는구나 야. 아, 스티브가 어그로 끌기도 하네. 가만히 풀만 뜯고 있는 스티브가 얻어맞는 경우도 있다더라. 빠. 에 젠장. 아이 젠장! 뭐가 드럽게 한데. 아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아이. 네, 보물찾기입니다. 스티브도 보물찾기, 우리 냠냠이도 따라서 보물찾기가 됐어요. 빡! 뚜아! 아, 가까이 있으면 어그로 끌리는구나. 아무리 보물찾기 아이로더라도 어그로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구만. 냥냥이들이 마비 걸렸을 때 팍 쳐주면 정말 행복하던데 그렇습니까? 우리 냥냥이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네. 길이 나면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말이죠. 마비를 풀어준 적은 거의 없어. 으! 오! 대굴통! 미안해. 오차 잘했다. 몬스터 체력은 표시가 안 돼요. 몬스터 체력은 표시가 되지 않는 게임이란네. 자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으! 야, 저거 못 봤는데. 놀래라. 뒷발 치는 줄 알았어. 잉. 연우. 우와. 한번 해볼게요. 빠! 늦었어. 늦었어. 우차. 빠! 이걸로 넌 끝난다. 우차. 빠!
요! 나쁘지 않았네. 아, 괜찮네. 불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멀티에서 제 아이루가 아닌 다른 분의 아이루를 찾으니까 좋아하더군요. 좋아한다고요? 이 게임의 단점이군. 글쎄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몬스터 체력이 표시가 안 되는 거요. 저는 체력 표시가 됐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 해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건 나름의 맛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뚜루루. 이것도 재미의 일환. 네, 몬스터 체력 표시가 안 되는 건 장점이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었나? 그 제작자들이 뭐라 그랬었죠? 기억이 잘 안 나. 네, 체력이 보였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 네, 아이언 디처님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루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플루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짠짠짠짠. 야, 기린 한 마리를 열심히 이렇게 키우고 있기는 한데요. 키우고 있기는 한데 겁나게 뭐랄까, 좀 그래. 보수가 짭조름해. 네, 그렇죠. 긴장감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재미 면에서 좀 덜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체력을 보이지 않게 설정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래, 긴장 겁나 빨고 하면서 갑자기 메인 타켓이 달성되었습니다. 퀘스트 성공! 이래 놓으면 그때 그 기가 막힌 그 감정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지. 네, 이수 상태고 포션도 없는데 전에서 언제 죽을지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피가 안 보여서 겁나 열심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땅!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그런 재미가 아닐런지요. 에펜 바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다녀오시오. 자, 그러면은 모집헌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입니다 여기 붙어라.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아시겠네. 에펜바움씨 동영상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놀라우신 분이 와버렸구만. 그런 의미에서 신입 비밀번호 9999입니다 심심한 헌터들 여기 붙어라. 알파스라일씨 안녕히 들어가시오. 혼자 잡스게님 안녕하세요. 땅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결정. 게이? 아, 저분 게이였어요? 게이라니? 두루루. 왜? 동반자 티켓 고마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어디다가 거시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리덤 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심조사에서 만든 프리덤 피리입니다. 피리 해볼 생각이요. 피리 해보자. 실수로 999만 쳐서 늦었다. 그렇습니까? 한 시간 후로 기다량. 야말로 자유로운 피리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간단하게 만렙테오! 간단하게 울며 가자먹기 식으로 선풀기로 땅콩 먹기로 태오 만렙을 부숴버리지 않겠나. 네, 메론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만만하니까 방어술 먹어야지. 무서워. 너무 만만해. 주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빨리 좀 쓰지. 잘했어.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필요가 있겠죠. 이게 어제 그 노가다에서 겨우 만든 건데요. 이 선분기요. 아브니르 오르골 입니다 스태미나 감소 무효되는. 자,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둥기 한 다음에 올려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둥기 하면 되네. 겁나 헷갈려. 보주 파주. 그 다음에 풍압이 완전 무효가 되어요. 그렇습니까? 풍압은 불필요가 없겠지.
공격력 방어력 강화소. 이게 좀 제가 궁금했던 게 예로부터 궁금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강화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이 버프는 이 방어력 강화 대가 있죠. 그리고 공격력 강화 대짜리도 여긴 없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둘이 반반씩 섞어서 중간급의 효과를 적용하는 건가? 공격력 방어력 강화 대짜리는 없나요 이거? 대짜리 없나 이거? 공방 강화 불기 전에 방어력 강화부터 보세요. 왜? 그럼 어떻게 되지? 아 이거부터 분 다음에 바로 이거 불면은 방어력 강화가 두 개가 정첩이 돼가지고 방어력 더욱 강화 버프가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뭐지? 지금 똑같은 버프가 음표만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뭘까? 자 하면서 알아보지 않겠나? 시작. 나 애송이 같구만. 그야말로 애송이 같아. 공방 같이 하는 건 소라서 그걸로만 중첩이 되는 게 올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자, 난 또 까먹었다. 아싸, 또 까먹었다. 방어력 강화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주황색, 파란색, 그 다음에 오 야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아 이게 진짜 이게 아 왜이래 이거 왜 이러세요? 아 난리 부르스네 이거. 으이! 야 다 죽는다! 깜짝아. 하느님 놀래라. 선풍기가 어그로가 됐을라나. 자 띵동 띵동. 아 뭐 좀 불어 보고 싶은데 친구야. 나 지금 음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음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자! 괜찮네. 괜찮네. 우렁 송송송송. 보라색. 아 그래. 이거만 일단 기억해. 보라색. 주황색. 아이. 자, 주황색, 보라색. 오기만 해 봐. 송송송송 데미나 감소 무효대. 보주 파주 한 번만 더 보 완벽하게 외우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때릴 필요가 있겠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반주야 괜찮네요. 이상 뭐 왜 이러세요? 아 왜이래 도대체. 불고 싶은데 이제. 자 불까 말까 롱송송송 감소 무효 연장. 자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나 또다시 음표 공부 좀 해야 돼. 음표 공부. 아 왜이래 왜이래 나 왜이래 나한테 원수 줬나 이거 왜이래. 스스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해. 어딜 본 것 같아. 방 대부터 불라고. 주바 누가 에?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썼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이큐가 버틸 수가 없다. 야 쟤 피하라. 감각적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찍고. 아 이거네 이거 나 패기 한 번 더 요 더욱 버프. 헉! 그 다음에 방 버프를 한번 불어봐야지. 요렇게 보파주주가 더 쉬워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 주황색은 쉽지. 뭐야 이거 여기 자빠졌어. 트롤 성혜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아프네. 그래서 애송이지 애송이. 애송이가 따로 없구나.
뭐 하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드킬이 심하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방 맞았지? 건방 이 녀석아! 빵이야! 쇼롱쇼롱 이 녀석의 낭심에 음악을 뮤직을 발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 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아 보파 주주 오 쉽다 쉽다 보파 주주 야 왜 여기 쉬어 왜 여기 쉬어 보파 주주 보파 그렇지 쉽네 되게 쉽네 오 간단해 야오 아 아 대 두 번 부는 것보다 방어력이 적게 올라간다고 그렇구나 요거 분다. 방어력 대도 같이 불면 되겠네, 그죠? 강주 효과. 아니 비리님 강주 효과가 없어졌잖아. 어떻게 하지? 강주 비리 어떻게 부는지 또 까먹었어. 보주 파주. 아 보주 파주네. 나 머리가 또 터질 것 같아. 보주 파. 아. 자 비둘기 선배님 사망에 이르렀고. 난 살았지롱? 아싸 안 죽었네 SKX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살았다 왜 보통 저런 뭐야 저거 다음에 돌진 별로 안 썼던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어 잘못된 정보였어 이거 분진 뿌린 다음에요 분노시에서 분진 뿌린 다음에 저거 별로 안 왔었어 그래서 되게 안심하고 자꾸 이짓거리 하는데 그렇지가 아니었네 저거 회의 그랬구나 어이. 아니 살았냐 비약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까 야 비약 도둑이다 아하, 공부 아니 태호야 나 공부 좀 하자고 진짜 못 외우겠어 안 외워줘요 선생님 진짜 나 진짜 남고 싶지가 않은데 안 외워지는 거 어떻게 하라고 옛날 생각이 나네. 오. 뭔가 구구다. 어! 대피하라! 야, 여기 말고. 그, 옛날에 구구단 모드여서요. 나머지 공부 겁나 많이 했는데. 보주, 파주. 네, 보주, 파주. 보주, 파주. 그렇지. 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실 거면 그냥 공방 버프 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방어력 많이 올려주고 싶으면 방어력 대부터 두 번 부시는 게 낫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분 버프가 적용이 먼저 되고 그게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 아 되게 헷갈리네. 야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거든? 지금까지 두 대 맞았어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남다르네. 오, 누구보다 안 맞네. 부럽당. 너나 부러우니까 난 겁나 맞고 있어. 안 죽긴 안 죽는데 겁나 얻어맞고 있어. 빡! 방버프 불어야 징! 뜨거워 죽겠어 이거. 헉! 나 이거 스킬이 아마 그 스킬이 그거일 텐데. 너 스킬 뭐예요? 그 피리 명인이랑 샤랑샹샹샹 체력의 상태가 이상하지만 조금 덤벼볼랍니다 빡 찍고 완벽해 그 다음에 여기서 공버프를 불기만 하면 될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했어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그렇죠. 아 이게 귀마개가 없구나. 봐. 모든 게 아플 것 같아. 어? 강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강주 버프입니다. 강주 아니네? 헷갈리네요. 강주 버프. 뭐야 강주 버프 뭐였어? 아 기억났어. 리멤버 유. 오 마이 갓. 다음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때릴까 말까
강주버프 또 기억 안 나. 보주 파주. 그래 좀 외워라. 이쯤 되면 이제 외울 때가 된 게 아니야? 보주 파주. 보주 파. 실패하고. 파. 주. 부시고. 요. 이게 정말 꿀 같은 것이가 아닐 수가 없지. 꿀. 아니 사람. 오. 오 놀래라. 보주. 파주. 좋지. 아 소 불고 나서 대를 불면 아마 15%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를 먼저 분 다음에 저 뭐야 쬐깐한 걸 불어야지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야 그거 잘 알고 있네요. 으잇! 아싸 안 죽었네. 고맙습니다. 느낌 이상하지. 그치. 아, 소 두 번이 15%고 그렇게 되면 17%가 올라간다고. 조금 미약하지 않아? 뭐야 이거? 야, 두 번 연속 돌지는 좀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는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지. 다시 한번 방 버프를 불 필요가 있겠지. 그치? 말씀대로 그러면은 대짜리 버프를 먼저 불고 한 대 얻어맞고. 자, 자연스럽게 얻어맞고 불러서 이거요 찔러요 불까 말까 고민 좀 하다가 헤오 뒷다리. 아 패기를 봐주시오. 뭐야. 한 번 더 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우리 팀 상당히 까리하네. 야 재밌다. 재밌다. 되게 재밌어. 이 강주 피리는요 정말이지 너무 멋져. 멋있잖아 이거. 이제 알겠어 어떻게 보는지.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눌러도 잘 안된단 말이죠. 이거 잠깐만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야 있어봐. 잠깐만 이거 하는 줄이냐고. 이거 특공 버튼 누르면 안되네. 동시에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이거요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찍고 부시고 막 이런식으로. 오케이 완벽해. 대 두 번 불고 공방 버프를 틈틈이 불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이런 순서로 부르면 되죠. 대짜리 두 번, 그 다음에 공방 버프 그거를 두 개 분 다음에 그럼 다시 이제 대 버프 다시 그 다음에 공 버프 다시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순서로 한번 불어볼게요. 근데 이게 버프가 좀 많다 이제 보니까. 다른 피리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많아? 불어야 될 게 총 4개야, 4개. 에이. 보느라 바쁘겠다. 내 머리가 터져요.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팔아먹어야지. 또 팔아먹. 짠짠짠. 피 회복이 없는 게 아쉬워요. 근데 수료 피리로요. 힐링을 해주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아? 그냥 무기를 접고요. 이게 아마 스킬이 그거예요, 그거. 종결 해머가 나왔다고. 겁나 부럽네요. 아 이럴수가. 겁나 부럽잖아. 너무 부러우니까 스킬 한번 보자. 광역화 2개. 네 광역화가 있었어. 이제 보니까 광역화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포션을 하나도 안 들고 왔었어. 요따구로 밖에 못 띄우게 또이다. 페코 헬름을 고집하니까 페코 그리브랑. 아 겁나 멋있네. 자 원하시는 퀘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 두 번 불고 공방 버프 불어도 대 두 번 분 거 효과가 이어집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대 두 번 분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공방 버프만 불면은 쭉 버프 유지가 된다고 맞습니까? 되게 편하잖아. 첫 종결이 해머라니. 그렇습니까? 어떠시길래? 스펙 좀 스펙. 제가 뭐야 해머 저 뭐야 종결 먹는 게 일생의 꿈인데 말이지. 축하 축하 자식아 축하. 불어 죽겠어. 배 아파서 죽겠네요. 988? 988이요?
988. 얀가루루가 두 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레벨은 67에 그렇다고 합니다. 암덩어리네? 어, 이 암덩어리 같이 키우자고? 나 절대로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암덩어리구만. 그래 미에서 아까 차지엑스 얘기가 나섰는데 해보지 않겠나? 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잠깐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몰라. 얀가루루가는 뭐에 약하지? 어 그것도 몰라. 제일 먼 얀가루루가 뭐에 약해요? 자지엑스 고르기. 뭐에 약하지? 태도 추천 씨라. 태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안 쓸래. 아 빙 속성이 약합니까? 딱 이거 잡고 있었네. 어 얼음 속성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거 말고 딴 거 있지 않았나? 어 없다 없다 없다. 아이. 아 물속과 빙속성 그렇습니까? 도저히 생긴 것만 봐서는 뭐에 약한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야 너무 쉽겠다. 너무 쉽겠으니까 방어술. 얼음 속성 다른 거면은 그 뭐냐 상어 소재인데 상어 소재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샤크킹이라든지 하나 두 개씩 무기군마다 하나씩 웃긴 거 그거. 어 조스 소재로 해서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빙 속성 중에서는요 그랜드 스타엑스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최근 아직 없을걸요? 없어요? 아 그래? 아 최근 없구나. 그 외에 샤크킹이라든지 비슷한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 특이하게 생긴 거 어 개그무기 있잖아 개그무기. 하나 둘 솔자씨 그 멋있잖아. 야 파란 빛이 나니까 슬래시엑스 겁나 멋있잖아. 불어왕 스펙을 보고 싶어. 불속성 공격력 기가 막혀. 야 기가 막혀 불어 죽겠어. 요요요 최근 4에서 처음 나온 거니 무기군이 별로 없으니 4G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4G는 도대체 언제 나오지? 닌텐도! 4G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니 나 정말 요절했어. 배드기 아파도 미치겠어. 언제 나와요? 돌아버리겠네 야. 아, 제 발굴 무기들은 죄다 불속이어서 슬퍼요. 그렇습니까? 저는 죄다 각성이 필요한 무기라서 더 슬퍼요. 어이, 하나같이 각성이 겁나 필요하네. 크으, 어? 내년이라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아유 깜짝 놀랐네요. 포지 정발이 환상 속의 이야기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일주일 안에 소식이 나올 것 같아. 1월 말 1월 말 4월은 너무 멀어요. 1월 말. 아, 얀가루루가 두 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암덩어리 중에 암이구나. 닌자고라는 커다란 벽이 닌자고 겸오기를 닌자고를 뛰어넘어라 몬스터 헌터. 파주 불방마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루두루둔 우샤 비싼 거 겁나 비싼 거 그런 거 없다. 어 거무든 돈이 더 시급한 건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어 잘 팔리는 거 파는 게 좋은 거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쪽에서는 겁나 불만이야. 야, 잠깐만. 해독약을 안 가져왔는데? 에따 모르겠다. 언젠가 되겠지. 띵. 해독약을 안 들고 왔다네. 가령 이상에서, 어? 빠! 띵. 짠.
철강 여우 씨버는 아 머리통 콕 와 양가루루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빠 이거 어떻게 때려? 어 그 방법도 다 까먹었는데. 프론티어만 안 망했어도 그렇습니까? 프론티어 아 그치 프론티어는 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아차 마리통 조심 조심 두 마리네 두 마리 꼬르라차 단차사랑 단차본부 뭐랄까 얀가 등은 뾰족뾰족해서 말이지 잘못 올라타면은 찔릴 것 같아. 여러분 저 낙마에 위험이 있어요. 어? 자라 땅 에이 젠자 저기까지 밀어버렸어? 너무한 거 아니야? 닭판이네요. 우차 나 이쪽으로 안 굴렀는데? 지멋대로 막 구르고 난리냐. 아 닭카카카 야 한번 겁나게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야 나쁜놈아 넌 정말 나쁜놈 으이 아 헌터요 아머니 아무리 60레비지만 너무 얻어맞는 거 아닌가. 이 녀석이 100레비였으면 죽었다는 생각을 해야지. 난리 부렸어. 야 암덩어리다 으으차 오르라차 막아요. 그냥 막고 있어. 막고 있는 게 제일 크나큰 답이 아닐까. 주가릭님 토이솔저님 다난현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데르님 긍정스크님 안녕하세요. 세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갑자기 들어오셨네. 네 100레비면은 곡괭이질 두 번에 죽는다 그렇죠. 곡괭이질?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빡 도야 안되겠어. 머리 터지고 하세요. 안되겠어 마법이 깔려. 건들기만 해요. 행경막 파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깔 거야 난 깔 거라고. 근데 저 녀석이 좀 때리고 싶다. 간절하게 이 녀석을 때리고 싶은데 아싸 나 아니다. 어디로 가서 때릴까 알아맞혀 보세요. 언제나 떨어질 수 있지. 여러분 질문 얀가루루가가 분노 상태에서 저 뭘까 이걸 씹었었나. 자 실험 타이밍 날 봐줘 친구야 날 봐줘 친구야. 아 얀가나 얀쿡한테는 가드가 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강조약이 없으면 스태미나가 그냥 마구마구 사라져버린다 그렇구나. 제발 나를 봐줘.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줘. 야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줘. 관심이 필요해. 점토님 단기 알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뻘쭘해 지금 현재 26초 동안 여기 있는데 내가 졌다 이 자식아. 야 잉 아차 오르라샤 빡 됐어 허공 안 때렸다. 와 여기 개판이다 겁나 난리 부르세요. 우차 빡 칭 관심이 필요하면 도발을 띄웁시다. 그러긴 또 싫단 말이지. 너무 과대한 관심도 해가 된다고. 우차 노후 랜돌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발 띄우면은 맵 반대쪽에 있다가도 쳐다봐요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도발하기 때문에. 아 너 건들지 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나 한 번만 진짜 야 고출력 한 번만 써보고 싶어. 이 닭자식 아 태골통 오르라샤 이래서 나 이제 여한이 없어 죽어주세요. 뒤적 비싼거야 비싼거야.
아, 서드에서 뛰어본 겁니까 그게? 오, 상당히 괜찮네. 가 아니라 안 괜찮네. 뭐가 괜찮아? 말을 막했네. 맨 반대편에 있다가도 쳐다보는데 영 좋지 못하구만. 차! 모르겠다. 차! 이 자식이. 이게 아마 도끼 모드에서도 괜찮았었던 걸 기억해. 그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콱 찍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차지 엑스를 하면 반대였지. 돼도 안 되는 허공 가르기. 운에 의존한다. 아 이제 보니까 기분 나쁘겠다. 저거 많이 맞아봤는데. 그럼 몬스터 볼. 는 개뿔. 야 죽어라 제발. 퍼. 이건 죽지도 않아. 암덩어리 암덩어리. 두 마리 동시에 잡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 60레벨의 애송인데 말이지. 아 양가는 역시 양가였어. 그러니까 똥탄을 던지고 한 마리씩 각개 격파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루었던 거였네. 딴 데로 가버렸구만. 킹! 역시 얀가루루가는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방 한방을 강하게 때려야 될 것 같아. 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조약 먹고 렌스 들고 까불어볼까?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봐야지. 에이. 뭐랄까 좀 나약해. 빡! 활용을 못하겠어. 아 철강. 그냥 차지 엑스 자체를 잘 못쓰지만 둥기둥기둥기 머리통. 신기하네 저거. 갑자기 뒤를 돌아봐서 머리를 막 찍기도 해. 내 녀석의 생태 환경을 잘 모르겠어 친구야. 자 대굴통. 에이 너 때문이야. 네, 두 번 크게 찍기. 전 그거보다도 그게 더 덥대요. 두 번 찍기보다도 그 갑자기 확 달려나가는 거. 이거는 괜찮아. 이건 별로 안 무서워. 근데 갑자기 달려가는 거? 그게 엄청 무섭더이다. 왜 시간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쌍. 사실 이 녀석 소재 없었는데 말이지. 딱 좋네야. 이 서방! 이 서방 잠깐만. 렌스 저거 뭐야? 얇아 빠졌다. 건들지 마랑. 감히 차. 이거 날리는 게 없지. 아 차지엑스는 아 이럴 수가. 팀 파이트 시에 있어서 애송이 같아. 날리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 이거랑 이거밖에 없지. 에이. 얀가는 2회 부리 찍기는 어글자 기준으로 얀가 좌우로 찍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때리시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얀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죠. 근데 몇 번 상대 안 해봤어요. 막상 싸우니까 전혀 안 돼. 저는 라자를 겁나 많이 잡습니다. 라자를 겁나 많이 잡는데요 아직도 라잔을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될지 자꾸 까먹습니다. 계속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상은 또 기억 안 난다 이거. 에이. 야 너무 좋다. 내한 10이다. 너무 좋아. 캠 블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번 잡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그렇겠죠. 여러 번. 모아하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론빵님 안녕히 주무시오. 바이바이. 아싸 내일도 쉬는 날 오늘도 쉬는 날 너무 좋아. 녹두님 닌텐도 하면 컴퓨터에 캡처하려면 꼭 리셋으로 개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화면을 옮기기 위해서는 리셋으로를 달아야 됩니다. 겁나 비싸요. 하지 마세요. 비추천 AS도 안돼. 하지마 후회합니다.
거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처럼 그냥 방송 재미나게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찍는 분들도 니세트로 큰돈 주고 구입해서 하는 분들 봤는데 기왕 하실 거면요 중고나라에서 싸게 사서 보세요. 그냥 닌텐도까지 합쳐가지고 겁나 싸게 사면 20만 이래던데. 에이 이게 개조비가 겁나 비싸. 아 개조비 20만 사장님. 아 국전 사장님 너무 인간적으로 나 지금 뼈 아프네. 아 10만원 드론님 하루에 한 번씩 리세트로 얘기가 꼭 나오는데 방송 위쪽에 적는 거 어떠십니까? 아 방송 위쪽에다가 이것은 리세트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결코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No. 제가 예전부터 옷 같은 거 입더라도요. 글씨 같은 거 써져 있는 상표 옷은 절대로 안 입었습니다. 뭐랄까 좀 제가 사소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띄워놓으면은 아 방송하다가 저기 글씨가 있어가지고 겁나 뭔가 싸구려 방송 같네. 이런 느낌이 들까봐요. 그런 의미에서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씨가 장비 바꾸러 가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심플하게 리세트로 키트는 약 11만, 설치 비용이 약 10만. 그러니까요. 이거 혼자서 개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혼자서 도전해볼까 했는데 이거 망가뜨리면은 닌텐도고 뭐고 내 인생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개조비 10만원을 주고 개조를 의뢰했었습니다. 에이. 그리고 사다수 비용은 15만원이죠. 젠장. 난 20만원에서 샀는데 젠장. 아 신헌터님이 렌스를 쓰는 게 불안하당? 그렇습니까? 렌스 광역화 포수랑 이거 뭐예요? 오 도발 뭐야 이거 길드나이트 세트네. 재치 철인 재치 중에 공격을 받아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잡다꾸니 하네. 샤갈이지. 샤갈. 샤갈의 냄새. 흥룡의 냄새. 맨날 그것만 했었죠? 뭐지? 자네 퀘스트는 뭡니까? 자 보자 보자. 부활하는 흥룡 전설. 이거는 역시 그거죠 그거. 아 신원선님은 토벌 대상이었으면 저만 공격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 왜 둘이 싸웁니까? 당연하지! 정해진 거 아닌가! 차! 어디 갔어? 내가 여기다 잘 뒀었는데? 제너럴 펄드가 아니야! 겁나 멋있는? 어디 갔어? 굳이 이거 카수스 버스터는 뭐야? 짠! 프린세스 버스터지롱! 자, 통상형 맛을 보여주지. 일참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커다란 녀석은요 이거 갖다 부숴버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쉬우니까 방어술 먹어야지. 두두두두. 랜스를 실전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구경 좀 하자. 자네 아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보자. 야 렌스 두 번밖에 안 썼어. 야 기가 막히네. 야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렌스를 안 썼단 말이오. 웨폰마스터를 노리는 제 입장으로서 쇼킹하네 이거. 아니 999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쓰다니요. 렌스 2회, 해머 2회, 한손검 2회. 오호호. 상상도 못했어. 비둘기들은 항상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 올마스터 아니었어?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그래 이거 편견이었구만. 네 그렇구만. 그러니까 거북이씨는 되게 이거 밸런스 있어. 싹 풀 게이지였었잖아 아마. 저도 웨폰마스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버스터 해보지 않겠나. 연습도 부지. 뭘 이렇게 많이 썼었지? 구경 좀 다시. 뭘 제일 많이 썼었어요?
확인하기가 되게 헷갈려. 자, 구경 좀 해볼까? 대검을 2199회. 어, 역시 대검이구만. 대검이 제일 무난하봐. 그리고 충건 1476회. 와우, 서프라이즈. 대검 제일 많이 쓰셨었어? 어, 몰랐네. 나, 나 왜 대검 쓰는 모습을 별로 못 본 것 같지? 어. 마술사 뚜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면서 흥룡벽을 따보지 않겠나. 출발이요. 그리고 이 파티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러면은, 그지? 맞나? 어, 레게 게스트 다 들었죠? 맞을걸 아마. 아, 조금씩 안했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차! 아, 한 명 안했군요. 죄송. 장신이 앞서. 어, 이게 다 금단 현상 때문일 것 같아. 아, 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어, 부들부들. 물이나 마시죠. 젤릿. 헉! 어, 뭐야, 요거 찔렀다고 저만큼 밀려? 뭐지? 젤릿. 어쩌? 다이아이고, 아이. 빡. 새해 금연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이! 아, 이제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내려와! 으이! 안 맞았지롱. 자, 대기 다시고. 확, 눌러버려. 아! 뭐야, 공중에서 세 발 쐈었어? 너무하네, 저거. 비매너야, 저건. 야, 너무해라. 어우, 너무해라. 어? 어? 아, 뻘쭘해. 아, 저거 자식이 저거. 전쟁가, 저거. 눌러요. 꼭! 완벽한 레이야. 아따! 풀버스터! 아이, 아이, 불발이야, 이거. 징! 땅야! 풀버스터! 여거지롱! 한 번 더, 철컹! 이번은 그, 용격포를 너무 쓰고 싶네. 나우! 어, 아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지. 그, 이거요. 어, 보탄질 좀 해볼까. 근데 여기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위쪽에서 간이나 볼란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어, 늘상 있는 일이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팝! 빵야! 그 다음에 한번 쏴보지 않겠나. 잉. 아, 다가와라! 어. 따고 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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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살았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거 어떻게 산 것 같아요? 미묘하게 엇나간 건가? 순간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었는데 말이지. 엄마, 살았네. 젠장! 아, 포션을 먹었는데 이상하네. 인셉션인가? 이상하네. 견문세계 폐기인 듯요.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녀석의 사각지대를 알아챈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풀버스터! 빵야! 한 번 더 해야지. 젤컹! 나하하하 땅! 빵야! 다음에 한 번 더 절강! 진짜 똥같이 딜하고 있어. 어, 풀버스터의 맛을 보여주마! 빵야! 통상형 만세! 어! 막아요! 진짜! 어, 내 옆에서 어, 동료가 죽어가고 있어.
저 못 막는구나. 막았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언제 막았을지 이해가 안 되네. 잉 거시기 나 철강 다음에 철강 빵 철강 톨마스터. 아 맞다, 이거 지대 있으면요. 꿀팁 꿀팁 폭탄질 해야지. 금연이 싫으다 그렇습니까? 싫어도 좋겠어. 겁나 비싸졌어. 이제 뭐 펴? 헉! 이 자식이? 이걸 피하다니 내 녀석이 최초야. 아! 너무하당. 아 진짜 너무하당. 빵야. 나 뒤적 뒤적. 빵 원투 원투 빵야. 진짜 못 맞춰. 여기 버그 같은 일이? 버그야 버그 버그. 그러니까요, 갑이 너무 올라서요 이젠 불가능해. 다시 원위치로 갑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 입에 대지 않겠다네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해야지.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어이. 그래 필대로 폈어. 여기까지 직방 철강 톨마스터. 다음에 한 번 더 다리멍댕이 돌려줘. 아 아니야. 아 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 빵 철강 빵 철강 톨마스터. 꼬리를 때려도 되려나? 뭔가 자린고비 같은 느낌이네. 아 사지기 놓고. 아, 아니지. 아 잊어버려. 이번은 빵 철강 톨마스터. 요요요 얘 왜 잡아져 있지? 빵 한 번 더! 풀버스터! 좀 더 빠르게 풀버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장전 속도라든지. 아 맞다, 랜세는 적용 안 된다고 했었지? 에이 왜 장전 속도는 걸렌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요? 빵야! 철컹! 빵! 철컹! 풀마스터! 겁나 아프게 때리고 있다.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주황 예리도가 됐네요. 그러게요. 오, 이때까지 포격 써본 적 처음이야. 기가 막히네, 야.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일어나면서 올까? 지금? 빵! 어때? 잘했지? 숫돌 갈기 전에 이 친구를 부사발이 도그룩 하겠어. 등장을 보자! 잠깐만, 좀 미운데?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야, 뜨거운 맛! 빵야! 철강! 엠질먼! 걸렌스의 포격은요, 예리도가 노란색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데미지 차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나요? 지금 데미지 떨어진 상태인가? 모르겠어. 땅! 풀버스터! 그렇군요. 그러면은 스톨질 안 할래. 응차! 해야지. 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히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숫돌질 해야지. 숫돌 겸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란색까지만 포격 데미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더라. 고맙습니다. 자주 듣는데 자꾸 까먹어서요. 죄송.
기억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시기! 요요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지 않겠소? 마무리는 역시 아직 한 발 남았다 친구야. 요! 지존 극딜러 이 친구 끝내볼까요? 글쎄 딜이 어느 정도 박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해. 요. 아무 때나 써도 된다 그랬었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차빠! 참았다. 안 되지. 상황을 봐서 쏠 필요가 있다더라. 현명한 걸렌서가 되자 파티에게 질타받지 않는 걸렌서가 되고 싶어요. 풀바스터! 이때가 제일 좋지롱. 셀컹 빡빵 철컹 아따 배때기 하나 더 철컹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문 안 내라. 오 폭력은 애송이구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랄까 아 흑룡 걸렌스를 잡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근데 뭐 근데 좀 양심에 찔리는 게 통상형을 이따구로 계속 풀버스트만 연발하면요 과연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까. 언제 한번 솔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딜링이 되는 건지 좀 구경 좀 해볼까. 거의 한 쥐똥만큼밖에 못 때린 것 같은데 느낌이. 글쎄요 일단 모르겠다. 어이, 멋있게 때렸으니까 잘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에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네. 언제나 아쉬운 게스트 클리어 문구. 신한타님이 자꾸 저한테 돌진해요. 아 그렇습니까? 귀여움을 받고 있구만. 3, 1, 7. 이젠 아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어. 솔직히 한 200 정도, 200 초반 정도 그 정도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뭔가 너무 높아져서. 에이 언제 이렇게 높아졌대? 나는 2레벨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신 게스트 소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마을에서 이것 좀 들리고 있을게요. 네, 냉방비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 뭐야 뭐 좀 할라치니까 겁나 빠르게 받으시고 역시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게 참 인상 깊어요. 야가르마가라 도바라기 퀘스트 네요. 야가름 뭘로 때려야지 잘 때렸다 소문이 날까.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랜스는 어떠한가. 랜스 태도? 지금 태도라고 하셨습니까? 어떡하지? 나 태도 쓰... 해머? 아! 요, 요 갑자기 해머 쓰고 싶어. 해머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해머 쓰고 싶네? 생각해보자. 고급 기마기를 채용한 해머를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회피 성능을 채용한 도장 해머가 나을까요? 아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이 녀석 내진이 있으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고기 내진 명검 괜찮네. 아 겁나 멋있어. 출동 해보라보? NO 좀 부비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몬스터의 체온이 부족해. 부비 해야돼. 겁나 무서우니까 방어술. 방어술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진리였었어.
꽉떡개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가르마가라 도바라기 퀘스트 100레벨 도전해보도록 하겠소. 사실 겁나 무서워. 한순간이라도 실수해버리면은 저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망 이룰 수도 있어. 싸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샤갈머리통을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호나이핑을 포기하고 그냥 너가 됐더니 도공3짜리 호석을 득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부럽잖아. 저는 2짜리밖에 없는데. 부럽네. 그냥 팔레어 호석을 다 연금에다가 다 박아놓고 노 저장으로 퀘스트 3개 클리어 뒤에 개봉을 한다. 근데 그러면 황조리 그냥 팔레어짜리 그냥 야생에서 야생이지 뭔지 그냥 나오는 거랑 동일한 확률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게 나오나? 아무래도 세 개를 짬뽕짬뽕 하니까. 글쎄? 전 이만 영화 좀 보러 영화 감상 잘하십시오. 바이바이. 뭔가 좀 저주하고 있을까? 크로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잠시 템 정리 좀. 뭘 팔아먹을까? 아 뭐야 뭐 이렇게 공간이 많아졌지? 원래 이렇게 공간이 많았었나? 와 뭐지? 언제 한번 제대로 폐기 처분했었구나. 언제나 우리들을 갑부로 만들어주는 라잔 소재 좀 팔아놓을까? 짠. 이거 다 팔아치우고 싶어. 똥. 짠. 신시 언제 와? 신시 언제 와요? 아, 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장인사에다가 삼슬, 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인 호석 같은 경우에는 다 겁나 짜게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장인이 5까지 나와요? 야 나는 왜 장인 호석이 두 개밖에 없을까? 여지껏 하면서 장인 호석을 두 개밖에 못 먹어봤어요. 그마저도 장인 1이랑 2밖에 없어. 그것도 노슬로? 나이스. 장인 3, 예리도 3에다가 3슬로 그렇습니까? 부럽네.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장인이 항상 요작으로 짜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명검을 포기한 풀슬로 아 풀예리 해머를 쓰거나 그러곤 했었는데 명검이 뭐길래 똥이야 똥. 어야 자리 퓨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해보지 않겠나? 오 렌스가 두 명이요. 렌스 많이 안 쓰셔가지고 이것저것 연습하시는 겁니까? 렌스 많이 쓰시네잉? 그럼 이제 해보지 않겠나? 샤가르마가라 토바라기 퀘스트 한번 진땅 머리통을 짝살내지 않겠나? 언제나처럼 기분 좋게 먼저 나왔다. 뉴 클리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질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어도 할 거야. 아싸! 날상! 여한이 없어. 띵. 근데 뭐하지? 그 뭐랄까 이런 식으로 뭐지?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지? 또 폭탄질 했구나. 놀랬잖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야. 어디지, 여기? 길을 못 찾아. 띵. 야, 왜 저렇게 난폭해? 지형을 왜 가만히 놔둘 줄을 몰라요. 빵.
나는 자연 파괴범을 봤나.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어디가? 어디가? 햄버 맛을 봐라! 이모시고! 빡! 쏠려주시면 해! 아, 맞다. 딴 사람을 안 보고 있었네. 느낌 이상하지? 느낌 이상했지? 역시. 남조선 깜찍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김오시고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사지 끝까지 하고 내리치는 거 하고 내리찍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아! 겁나 아파. 진짜 아파 미치겠어. 네, 키를 아예 안 움직이면서 키를 아예 안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키를 놔버리면 돼요. 공격 키를 놔버리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가면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서 딱 놓으면 된다더라. 그랬어. 그랬구나. 공 조심. 한 대 맞으면은 뼈아살이 분리된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전 아하, 이럴 수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또다시 병에 걸립니다. 어이 나이스. 언제나 나는 병에 걸려있어. 여보야 때부터 잠깐만 친구야. 얻어맞는게 일이야. 아이고 이 화상아 그만 좀 얻어맞아요. 자식이 빠. 자 시도 대굴통 한참 멀었거든. 으퍼컷 으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아 제길 세배 당했어. 늘상 있는 일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녀석의 세복을 오늘도 받아버렸네. 아 대왕님 저 저를 많이 하는 듯 하네요. 그러니까 크 이런 기묘한 녀석. 으흐. 고수프레를 안 해서 그래.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봐. 고수프레 부재였을라나. 용돈은 줄 게 없다. 용돈은 스턴밖에 줄 게 없구나. 자, 스턴을 줄고 뭐야? 죽겠어. 자네 머리통을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겁나 고스프레 버프를 받아야 되겠구만 이거. 에이, 내비다. 여기가 텅 비니까 뭔가 좀 많이 텅 비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등 실로 넓구나. 생각으로 넓었구나 이거. 아 근데 여기서 고스프레가 불가능하다네. 여기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했다! 자기만족! 고스프레! 차! 아니 고수의 아우라가 풀풀 풍기고 이상?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폐다 민폐. 아 무서워 죽겠어. 아 나 두 번 죽을 것 같아. 이상해. 느낌 이상해. 안돼 안돼 안돼. 에라 모르겠다. 에이. 사실 머리가 너무 위험해. 그 뭐랄까 깐딱하면은 저 녀석 절 받기 때문에요. 그 뭐랄까 잘 맞추지 않으면은 안돼 안돼 안돼. 이따구로 죽을 수 없어. 살았네. 살았다. 인규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주접해고 싶네.
자, 이두레. 삼수레 냄새가 나고 있어. 하라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판에 당해버렸다고 늘상 있는 일이지. 꽝. 요거 다음에 바로 으! 아, 안돼! 어째서! 얘 불합리해! 불합리해! 개사기야! 사기야! 사기! 왜 아무도 없을 때 자빠져! 이거 사기야! 자, 체력을 좀 보존할 필요가. 어쭈어쭈어쭈 뭐하려고 뭐하려고. 짜증나니까 지형 파괴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어, 기운 풀다 오세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 어, 우리가 5분 짐을 당할 으이 5분 짐을 당할 수가 있어. 응. 확 이걸 때려봐라. 아하, 젠장. 아, 넌 전쟁가. 아이, 고수처럼 먹어야지. 아, 고수풀에 오세 아우라가 다시 초기화 됐어. 해머 공격 좀 해요. 아, 그러게요. 해머님 도대체 뭐 해요? 겁나 포션만 빨고 있네. 바보 같다. 에이. 목표! 저 친구의 맞박. 어이,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나? 겁나 멋있어. 야, 멋있다. 오. 터프한데, 오. 붙어볼까, 친구야!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쪼로록 가가지고, 머리통! 맞으자, 맞으자, 아파, 아파, 아파. 저 잘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빡! 안 돼! 진짜 무섭다, 어. 태도했으면 더 많이 때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이상한 게 해머를 제일 많이 썼는데 해머를 제일 못 써. 이런 보호 같은 일이 어딨어. 으차! 어, 그래, 안전 지역으로 밀어 넣어 준 거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기서 돌았으면 죽었어, 분명히. 머리통! 안 돼! 꼭! 아! 네, 저 짓 하다 근데 사실 많이 죽어봤거든요. 어, 많이 죽어봤어.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겪어봤길래. 어, 으이! 노! 오우, 건방지 녀석! 내 녀석의 복덩이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오퍼컷! 아, 불합리! 아, 불합리!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불합리,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 그래. 저기 브레스 있는데? 저 끝나는 타이밍에 가서 머리 많이 때려보려고 시도는 많이 봤는데 너무 위험해서 지금 그냥 뒷다리. 야, 나는 해머로 꼬리 때린다. 어이! 에이! 그래, 저거 한 다음에 바로 저라는 경우가 있어서요. 도저히 머리를 못 때리겠어. 응? 응? 내가 유일하게 자신 있어지는 시간 아닌가 이거. 어? 어? 내가 유일하게 제일 강해지는 시간 아닌가 이거. 으퍼컷! 이 자식이 분을 풀겠다! 원, 투! 햄버 맛을 봐라! 요, 이게 뭐예요? 조심, 호! 원, 투! 그러시고! 힘오시고! 야, 저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해야 되고. 아, 현주 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도. 머리통! 아, 크. 뭐야? 아차! 이런 버거 같은 일이. 딸을 못 맞추는 버거 같은 일이. 자, 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머리통! 돌머리인데 이거 돌머리? 많이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우차 김오시고 라케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리멍댕이 이번호 새로운 룩이다. 아이고요, 굉장히 고전적인 룩이에요. 한 만든지 한 달 됐을게요. 한 달 근데 잘 꺼내고 있질 않아서. 자, 네. 든든든든든든든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울보는 다음 시간에 어이 갚도록 하겠어. 이 금동이 녀석이 감히 아 금동이한테 나무 휘둘렸어. 나 너무 맞았어. 결국에는 역적. 괜찮아, 늘상 있는 일이지. 이럴수가. 내 샤갈 캐는 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으나 확실히 좀 성공률이 많이 저조했었지. 어이 벌써 2시에요 전 이만 꿈나라에서 헌팅이나 하겠습니다. 질문. 네, 캠블랑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 프로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 자, 자 인사하고 두 번째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H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님들 인사 좀 인사하고 딱 헤어지자고. 요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인사 인사. 세 번째 파티를 위하여. 한 사람이 잘린 것 같은데 몰라. 모지 펀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입니다 심심한 저들 여기 붙어라. 이번에는 뭐 해볼까 고민 좀. 바람으로 시작해볼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젠거 존 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로 해볼까? 네, 젠거 존 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검 해보고 싶어. 대검. 나 아니야 이게 아니지. 등짝 렌스로 해보고 싶네. 야 등짝 렌스로 해야 징. 더이 솔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누구지? 안효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지 번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입니다 심심한 언터들 여기 붙어요. 딴짓거리 하고 있어야지. 뭔 노래 볼까? 이제는 뭐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있는 대로 다 늘려서 말이죠. 아 이상하다. 좀 뭔가 벌꿀이 부족해지는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많은 발전이 있었네 알게 모르게. 원래는요 거의 한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벌꿀을 겁나게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덜 먹게 되는 건가? 그렇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박티호드. 아 평소엔 자잘하게 맞으면서 하다가 아 요새는 한 방에 골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 지도 새도 모르게 포션 마실 틈도 없이 그냥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씁쓸하구만. 씁쓸하구만. 마취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광을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지 않겠나.